여러분들 뜨거운 관심과 성원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큐 몬스터가 워낙 갓게임이라 이렇게 저도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엘라스에서 아스완으로 넘어왔고요. 자, 여기 그 아스완이 옛날에 그 메이플에 아리안트가 있잖아요. 근데 아리안트 말고도 아스완 해방전이라고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힐라랑 연관이 있잖아. 와, 이거를 엮었네. 자, 장피에 귀신이다! 스카두르 아저씨가 했던 말이 진짜였네? 에? 살아있는 사람이 여긴 웬일이야? 아스완에는 귀신들밖에 없나요? 과거에는 유서 깊은 왕국이었지만 왕의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됐어. 지금은 현세의 미련남은 영들이 모여 살고 있단다. 가서 인사나 드리는 게 어때? 아, 좋습니다. 바로 마을이네요? 어이씨, 깜짝이야. 지금 몬스터 옆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머, 얼마 만에 보는 사람이야? 살아계실 적에는 아스완의 문어가 아니라 저기 아스완의 무녀셨다고요? 맞아요. 예로부터 아스완에는 무녀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들 중 능력을 인정받은 자는 대무녀로 임명되어 아스완의 안녕을 책임지죠. 저 또한 대무녀였습니다. 한때라는 거는 대무녀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진 못했던 건가요? 그게 힐라인가? 아, 마지막 대무녀는 힐라였구나. 대무녀의 권한을 얻은 힐라는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게 아스완의 몰락을 가져왔구나. 힐라의 위치를 특정만 할 수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세상님 눈 뜨세요. 어, 그러네. 눈이 가려져 있네. 약간 그 말티즈나 이런 친구들 이제 털 관리 안 하면 눈 다 가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뭐시? 안녕하세요, 재상님. 제가 힐라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아스완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힐라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기 때문에 피부가 타는 것이 싫어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숨어있군. 근데 지하에만 있어도 너무 습기 차서 안 좋지 않나? 아스완 지하는 어떻게 가나요? 지하로 가는 길이 있네. 여길 이용하게나. 아, 여기구나. 지하로 가는 길. 오케이, 일단 회복하고. 여기는 근데 딱 비주얼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불 쪽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엘라스가 추웠다면 여긴 불이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피니아 일단 써볼까? 뭐 마력이랑 스피드, 방마저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일단 NPC랑 다 대화를 해보자. 트리스탄. 오, 마왕 발록이랑 얘가 연관되잖아. 만지를 살리기 위해 내 한번 바쳤지만 만지 죽었어? 한 가지 미련이 남는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만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해. 페리온에 있는 만지에게 가져다 주게. 아, 만지가 죽은 건 아니구나. 오, 트리스탄의 영혼을 얻었다는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 얘가 큐브몬이라고? 홀리맨! 잠깐, 그러면은 널 키워보겠어. 아, 일단 페리온을 가볼까? 오케이, 페리온에서 만지를 보라니까. 자, 만지. 근데 만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건 뭐야? 만지 이게 살아있는데. 이게 설마 트리스탄의 그건가? 묘지인가? 어이, 만지! 트리스탄 자네인가? 여기 이 친구가 자네를 볼 수 있게 도와줬다네. 정말 고맙네. 보답으로 줄게. 오, 디바이드 획득. 오! 트리스탄을 잃진 않았어요. 그럼 이들이 얘를 진짜 키울 수 있나 보다. 그리고 스킬을 배웠거든요. 디바이드. 오! 트리스탄의 영혼 전용 스킬. 뭐, 미쳤다. 야, 낭만 뭐야? 트리스탄이 글라디우스를 휘둘러 큰 피해를 입힌다. 이 스킬로 적을 쓰러뜨린 경우 스피드가 50% 상승한다. 데미지가 95인데? 겁나 높아. 야, 디바이드 써볼게요. 와, 아델 그 스킬이네. 멋있다. 자, 지하로 가는 길. 오, 깊다 깊어. 어? 잠겨있는데? 지하도로 가는 길이 잠겨있는데요? 참 그랬었지. 내 정신 좀 봐. 잠깐만 기다리게. 열쇠를 찾아올 테니 오래 기다리지. 여기 있네 열쇠. 감사합니다. 주상님, 열쇠가 방금 전에서 동쪽에 있는 붉은 모래 사막으로 날아갔네. 빨리 가서 열쇠를 되찾아오게라.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대웃기네. 자, 갑시다. 오, 바람 땅 속성이. 아, 바람이면은 불이 또 힘을 잘 쓸 거예요. 다시 데려와야겠네, 불꽃 정령. 레인 템페스트. 이제 독이 쭉쭉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포이즌 미스트까지. 어, 뭐야, 중복이 안 되네. 어, 이러면 중복이 되네. 어휴, 근데 쉽지 않다. 레벨이 높다, 애들이. 와, 트리스타는 메이플 용사 스킬을 배우네. 낭만 미쳤습니다. 오! 야, 빅 스파이더! 이 녀석 55대 진화하는구나. 뭐야, 얼마나 큰 거야. 우와! 야, 이거 너무 크잖아. 아니, 얘 스탯도 안 좋은데 체력 봐. 자, 타란툴로스는 알테오 캠프에서 타란툴로스를 데려오면 뭐 준다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얘다, 칸데룬. 혹시 타란툴로스 갖고 있니? 내 스톤 버그와 바꾸지 않을래? 자, 줘볼게요. 아, 20짜리, 55짜리를 줬는데 25.
도감 채웠잖아? 도감 채웠어. 저렇게만 얻을 수 있는 애겠죠. 그리고 로스터가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애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에피네아 넣고 트리스타는 낭만 때문에 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벨룸도 데리고 다니자. 와, 설산마녀가 마법이 너무 많았구나. 돌려. 스피드는 좋은데 다시 한 번만. 와, 이거 설액인데. 자, 키오. 아, 키오한테는 이게 잘 들어가네. 바람이라서 역시. 한방 좋습니다. 근데 물어 간에는 어떻게 해? 노가다 하면 잡히나? 안녕하세요. 뭐야? 아, 또 대결이네. 와, 씨, 드래곤이야? 드래곤은 설산의 마녀로 가볼까? 우와, 아프다. 오케이, 이거 써볼게요. 엘레멘탈 블래스트. 오! 아, 세긴 난데 속도가 느려서 죽을 것 같거든요? 벨룸으로 한번 뻐겨. 와, 미쳤다 딜. 아, 선턴을! 아, 이게 턴을 잡아야 되는데 턴을 못 잡아. 스피드가 S야. 그래, 애들이 레벨이 기본적으로 저보다 더 높아가지고 터닝에서 뺏기는데. 포이즌? 와, 미쳤다. 한 방이라고? 크림슨 발록밖에 없구나 역시. 믿을 건 너뿐이다. 자, 반사. 어? 너였어? 제발! 쯧! 자! 아! 아, 계속 선턴 잡혀. 아, 오케이! 이번엔 내가 선턴. 누구니, 마지막? 그래도! 와, 70밖에 안. 근데 서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생각해보니까. 어? 오? 우와! 아니, 트리스탄 너밖에 없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 여기서부터 벽이 좀 느껴지는데요. 야, 이거 진짜 쉬운 게임이야. 트리스탄 낭만 있지만 빼겠습니다. 아니다, 트리스탄은 죄가 없어. 나머지가 죄가 있지. 설산의 마녀가 생각보다 약하고 에피네아도 여기서 힘을 못 쓰고. 오, 야, 썬더브레이크 센데 이거 리치? 리치 스탯 어떻니? 준수하네. 스피드 트리플 S네. 그리고 아까 걔가 처음에 애기가 드래곤이었잖아. 오케이,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설산마녀? 설산마녀 그럼 초기화 한 번만 더 해보자. 제발 스피드 한 번만 더. 오? 아, 마력은 떨어졌는데 스피드가 좋다. 오케이, 자, 이러면 가볼게요 다시. 와, 거의 뭐 포켓몬 관장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아, 번개가 드래곤한테 세진 않은데 기절 믿어볼게. 기절! 오, 됐어! 다시 한 번! 빡! 50% 기절은 믿을만 하지. 그럼. 야, 뭐야? 얘한텐 번개가 아예 안 통하네? 그러면 얘를 데려와서 연막탄? 이거 회피율 올랐는데,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맞았죠? 좋아요. 와, 한 놈 남았어. 야, 역시 이게 전략이 중요해.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이거는 크림슨 발록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버티고, 리벤지. 어라? 다시. 오, 실패했어! 하, 다크 리벤지가 실패 떴어. 리치? 뭐야, 얘한테도 썬더브레이크가 안 통하네? 오, 나이스. 야, 데미지 많이 입혀놨는데? 설산마녀, 널 믿어볼게. 이거를, 아, 연막탄이랑 회피. 다시! 아, 해냈어, 해냈어. 회복 좀 하고 올게요. 거의 보스 하나 잡은 수준인데? 쉽지 않았다. 아스완부터는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알테어 캠프 때부터 느끼긴 했는데. 잠깐만요,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또? 올라가면은 그렇지, 템이 있다. 명장의 큐브. 오케이, 좋았어요. 돈 벌었어. 뭐야 이거, 폭탄. 잠깐만, 밟으면. 안녕하세요. 아, 밟으면 몬스터 만나는 거야? 아, 우연히 제가 가다가 여기 도착할 쯤에 몬스터를 만난 거지 이 폭탄에 간다고 몬스터를 만나는 게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뜨냐? 오, 시프트! 내려놔. 우와, 이런 거야? 여기 있다가 막 죽진 않겠죠? 아, 돌아가네. 이제부터 기믹이 계속 나옵니다, 보니까. 어? 여길 리프레네. 그럼 결국 여기서 새를 잡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잡다 보면 나오는 건가, 열쇠가? 아, 그러네, 딱 나왔네? 아니, 뭐야, 주작이야? 가보자. 뭐야, 이것도 드는 건데? 우와, 뭐야? 신성 불꽃 속성. 악타입으로 가야 되나? 아플 것 같은데, 나도. 어이구. 야, 치명적은 처음 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성을 두 개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유리한 속성일 때 이게 두 개 다 합쳐져서 치명적으로 바뀌나 보네요. 불꽃이랑 신성 둘 다 악타입이 약하잖아.
슛! 와, 700이 들어가네. 일단 여기 내려오면 열릴 것 같은데, 저기? 그러네. 템 먹어주고요. 우와, 스켈레톤 총사령 관. 멋있다. 일단 기절. 아유, 기절이 안 통했다. 야, 레투다를 써? 와, 씨, 이거 도적 스킬인데, 이거. 와, 이렇게 쓰니까 좀 재밌네. 버텨라. 와, 레투다가 확실히 효과가 미쳤구나. 아니, 턴을 먼저 잡을 수가 있나? 와, 와, 힘든데. 오, 다행이다. 크리티컬로 잡았어. 아, 좀 포획을 하고 싶은데, 제가 블랙큐브 그래도 오늘 좀 사놨거든요. 오늘 촬영 전에 좀 사놨습니다. 30개 사놔가지고. 한 번 더 총사령관 나오면 그래, 잡아볼게요. 나 갖고 싶어서 그래. 멋있다. 뭐야, 여기도 막혀있는데? 이거, 왠지 던지면 될 것 같지 않아? 이게 약간, 여기 있거든? 여기 올리면 되는데. 오! 오! 와! 야, 되네. 야, 이게 되네. 자, 박스 옮겨.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오면은 어차피 난 올라왔으니까 상관없고, 여기다가 다시 올리면, 야, 이런 식으로. 뭐야, 여기도 폭탄이네. 이 폭탄은 어디다 쓰지? 잠깐만, 이거는 어? 못 올라가? 아,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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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자 회자 내려와라 이런.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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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 올리면 줄이 내려오는구나. 아, 근데 저 폭탄도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쓰지 않을까요? 아닌가? 폭탄을 갖고 가보자. 뭔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어! 아이씨, 야, 여기서 꼭대기로 내려와야 돼요. 꼭대기에서 요렇게. 자, 템은 강환불 주고. 이 폭탄은 쓸모가 없는 것 같네. 아, 이거 내가 올라와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여기구나, 뭐가 있구나, 여기.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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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왜 벗었어, 이거는. 야, 이거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어, 잠깐만. 누군가 살던 흔적이 보이는 집무실이다. 신라는 외출 중인 건가? 칭룽 재상님에게 돌아가 보고해보자. 라고 하지만 옆에 한번 가볼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템이 있네요. 이프리트. 어? 이거는 그 불정령 소환하는 스킬인데, 아크메이지가 공격 스킬을 시전할 때마다 위력 20에 불꽃속성 물리 피해를 입힌다. 아, 진짜 뒤에 소환이 되나보다. 이거는 길게 싸우는 싸움엔 좋겠지만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도 좀 신기한 스킬이니까 비욘드 대신 넣을게요. 아, 힐라에 케이지가 있지만 못 들어가네 지금. 오케이, 그러면 딱 지금 가면 됐나? 아, 소환해. 자, 돌아왔고요. 칭룽. 뭐야, 아저씨, 저 왔는데. 아니, 이게, 어! 버그 걸렸다. 열쇠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내놔. 그렇지! 한 번에 얻었구요. 야, 불꽃정령 메테오 배웠다. 메테오 한번 더 써봐야지. 근데, 한 번에 먹어버리니까 기분이 좀 좋긴 한데. 다시 들어가. 뭔가 퀘스트가 꼬였나봐. 괜찮아, 다시 깨면 돼요. 너 혹시 이거는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이거로 부수면 되나? 이거 아래를? 맞네? 아, 내가 특이하게 하고 있던 거네?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처럼 거의 뉴메타로 했네, 게임을. 자, 다시 힐라 재단 왔어. 어? 뭐야? 다시 왔더니 귀여운 손님이 찾아왔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으려나? 말이 없는 거 보니 견학 온 건 아닌 것 같고. 메이플 연합 사람인가? 힐라 어떻게 알고 기다린 거야? 그야 우리 군당자들의 충직한 꼭두각시 데미안 덕분 아니겠어? 데미안이 알려주더라고. 그건 나한테 오려나 보다 했지. 그건 관심 없고, 데미안이 꼭두각시는 이거 무슨 소리야? 그 애는 날개 없는 마족 태생이야. 마족들 사이에서는 약함의 상징이라 온갖 괴롭힘을 받고 자랐지. 넌 날개가 있는 거야? 너도 날개 없는 것 같은데? 너한테만 특별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사실 데미안의 어머니는 전쟁에 휘말려 죽은 게 아니야. 어? 설마 너야? 야, 이거 완전 설액이네.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바로 싸우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거 다시 오니까 나오네, 힐라가 그냥. 그런 거였네. 일단은 바꿔볼게요. 얘가 속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크림슨 발록으로 갈게요. 리벤지로 가자. 얘는 그냥 반사하면 돼요. 아, 불꽃 전기였어? 아, 그러면 그냥 다크 리벤지 해. 공격해! 그렇지, 한방. 이거지. 자, 잡았고요. 이제 포획까지 해보겠습니다. 어? 다시 가야 돼!
자, 다시 잡겠습니다. 이 녀석. 너는 내 거지. 야, 그러면 이제 저는 첫 번째 군단장을 잡은 거네요. 그죠? 포획을 했어. 야, 레벨은 65고요. 오, 힐라 전용 스킬도 있네. 벼라. 와, 위력 70으로 한 번에서 두 번 공격. 그럼 이론상 운만 좋으면 140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네. 야, 쩐다잉. 그리고 벨룸은 진짜 쓸모가 없으니까 신라 넣을게요. 신라도 스탯에서 조금 바꿔줄까? 검한 부를로 가주자. 비싼 거 넣었다, 신라야. 아, 애매하긴 한데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하자. 군단장이잖아? 슛! 오! 아, 제일 중요한 스피드가 좀 낮지만 그래도 아주 준수하네요. 예쁩니다. 저 왔습니다. 벌써 왔는가? 힐러는 잘 쫓아냈어.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자네를 찾아온 손님들인 것 같은데 어서 가보게나. 어, 어디 있어? 어, 여기 와있네? 뭐야, 와있었어? 오셨군요. 침대를 보고. 원래는 움직임 정도만 파악하려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힐러와 전투를 벌였고 해치운 상태입니다.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힐러를 상대하는 동안 데미안의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물 큐브몬들이 핵심입니다. 검은 마법사의 봉인을 풀 수 있는 초월자의 힘을 마물 큐브몬들이 나눠 갖고 있죠. 이것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를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데미안이 리맨으로 향할 때를 노릴 겁니다. 검은 마법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와, 리맨이면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세계관 겁나 넓어져. 아케인 리버까지 다 나오나요 이거? 그러면은 씹 갓겜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궁무진해요. 아케인 리버가 얼마나 넓은데. 와, 리맨이 아케인 리버의 끝자락이잖아. 근데 그러면 소멸의 여러부터 해가지고 쫙쫙쫙 들어가. 와, 미쳤네. 그래서 말인데 잠시 자유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전 리플레이 있겠습니다. 한때 데미안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이 좀 생겨서요. 좋아요, 이러면은 가봅시다. 리플레이로 도키도키 합니다, 심장이. 아, 그럼 얘를 아까 잡는 게 아니었네. 리플에 갈 때 만나는 애였네. 그래서 얘가 용을 썼네, 아까. 전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힘들게 힘들게 얘를 상대했구나. 어쩐지 어렵더라. 리플의 서쪽 숲. 야, 여긴 야생이 62야, 레벨이. 자, 갑니다. 벼락! 우와, 한 방이야. 방금은 두 번 터진 거야. 야, 이게 두 번 들어가면 진짜 세구나. 팜. 어? 얘 안 싸우는 것 같은데 나? 귀엽다. 책을 보다가 신기한 큐브몬을 발견했어. 몸통은 유니콘인데 날개는 독수리고 거기에 사자의 꼬리를 가졌대. 혹시 이 큐브몬을 가지고 있는 내 하프와 바꾸지 않을래? 잠깐만, 뭐라고? 몸은 유니콘인데 날개는 독수리고 거기에 사자의 꼬리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 있나? 이거잖아. 그럼 줘볼까요? 자, 파마 바꿔보자. 라이오노가 아니라 그리프구나. 아, 오케이. 그리프 이따가 잡으면 되겠네. 자, 쿠모. 리플레이 온 걸 환영해. 외부인은 촌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려야 해. 안녕하세요, 촌장님. 그려. 편하게 지내다 가게나. 너무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마을 밖에는 용족들이 돌아다니니까 모두로 편하게 지내다 가시지요. 잠깐만, 이거 옆에 뭐야, 이거 잠깐만. 야, 불꽃늑대 어떻게 얻어? 물어볼게요, 일단은. 님, 불꽃늑대 어떻게 얻음? 암흑늑대 진화인가요? 아니요. 그럼 뭐야? 어떻게 얻어? 어떻게 얻음? 그 힐라 위에서 잡아요. 힐라 위요? 아, 맞다. 아, 힐라에 케이지가 있지만 못 들어가네 지금. 거기에 케이지 있었는데 거긴가? 얘는 계단을 내려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계단을 내려서 뭐 이렇게 하라는데. 오케이, 가보자. 가봐. 어떻게 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 야, 이게 걸리잖아. 잠깐만, 아니면 이 폭탄을 이용을 해보자. 이걸 들고 가보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들고 가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아, 이해했어. 자, 이거를 여기다가 놔. 근데 폭탄이 시간이 되면 저 박스를 없애잖아요. 이 폭탄을 갖고 가서 지금 내려가 있잖아, 열려 있잖아. 근데 이 폭탄이 저 박스를 없앨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그렇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와, 기믹 미쳤다. 갓게임이 괜히 갓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로 큐브로 잡을게요. 와, 씨. 아, 스탯 돌리면 돼. 불꽃 속성이고요. 블랙큐브로 잡아보겠습니다. 얘도 65네. 뭐야, 아, 바로 또 있네? 그러면은 전투 한번 해봅시다. 크림슨 발로그요. 스탯 좋으면 다시 담고. 오! 잠시만. 이러면은 얘를 써야 돼요. 이러면은 제가 다른 거 안 써도 되잖아요. 불꽃을 안 써도 되니까 얘는 써야 되고 전투만 해보겠습니다. 와, 이씨, 스테이지. 자, 아크리빈.
한방이죠? 이게 그게 무슨 발록이야. 야, 기가 막힌 녀석을 일단 얻었습니다. 스텝바. 이게 자연산이야? 자, 스킬 한번 볼까요? 일단 다 불꽃이고 마법 위주인데, 아 이러면 S 공격력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아니야, 메테오가 물리네. 이거 물리였어 메테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역시나 다음 편 빠르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이제 빨리 깨고 데미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죠. 오늘은 여기서